전동 칫솔에서 평소와 달리 소음이 크게 발생할 때 점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 전동 칫솔은 꼭 전용 칫솔모를 사용해야 합니다. 시중에는 부가 기능을 추가한 사제 칫솔모도 있는데 본체 연결부와 100%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연결 부분의 유격으로 인해 큰 소음이 발생됩니다. 또한 전용 칫솔모를 사용했을지라도 본체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. 아무리 모양이 꽉 들어맞는 전용 칫솔이라 해도 연결이 헐거우면 유격이 크게 발생하겠죠? 칫솔모를 교체하거나 다시 조립할 때 유격 없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. 또한 한 개의 칫솔모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3-4만 회에 가까운 음파수로 인해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역시 칫솔모와 본체 사이에 유격이 생기는 원인으로 전원을 켜면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